하와기 하이 와타시 기기라는 뜻이읏. 자, 오늘은 로드 투 세븐 2부 5장 올림포스 캠페인이 나오는 날로, 이번 캠페인을 끝으로 드디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올림포스 클리어 조건인 이벤트가 시작을 할 텐데요. 과연 이번 캠페인은 어떤 내용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페인 대상 서번트가 미소지 서번트여도 인연 퀘스트를 깰 수 있는 캠페인인데요. 이번 올림포스는 총 5개의 인연 퀘스트밖에 없어서 다른 캠페인보다 더 적게 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포스는 새롭게 막간 이야기를 받은 서번트도 없어서 더 적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콜렉션 퀘스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개의 리콜렉션과 슈퍼 리콜렉션이 있고, 리콜렉션 클리어로 호부 3장, 슈퍼 리콜렉션 클리어로 성견의 티포트 3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렉션 대상은 코얀, 아프로디테, 카이니스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이번에도 기간 한정 마스터 미션으로 올림포스 1절과 올림포스 프리퀘스트를 3회 클리어하면 포우 발바닥 3개, 명맥석 5개, 금포 한 장씩을 얻을 수 있으니 금포를 위해서라도 프리퀘스트 3회는 꼭 도시길 바라고, 언제나와 같이 기간 한정 메인 퀘스트 클리어 AP 4분의 1과 프리퀘스트 초회 클리어 AP 반값, 또 올림포스 서번 올림포스 프리퀘스트에서 주회시 인연 포인트를 30% 더 획득할 수 있는 캠페인과 올림포스 서번트의 강화 퀘스트와 막간 이야기 AP 반값과 강화 대성공 극대성공 확률 2배와 획득 경험치도 2배가 되는 캠페인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마나 프리즘 상점에서 각인된 카드로 공격시 크리티컬 위력 5% 업과 자신의 HP를 100 회복하는 커맨드 코드가 마나 프리즘 300개로 교환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교환하시길 바라고, 다음은 로드 투 세븐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강화 퀘스트인데요. 없어요. 이번 올림포스 캠페인에서는 새롭게 막간이 추가된 서번트도 없고, 심지어 강화 퀘스트를 받은 서번트도 없습니다. 오늘 캠페인 설명과 내일 강화 퀘스트 리뷰로 영상 만들 생각에 싱글벙글했는데 2부 3장 당했네요. 아니, 이렇게 캠페인을 할 거면 대체 올림포스랑 아틀란티스를 왜 나눈 거죠? 그냥 저번 주에 같이 있어도 전혀 지장이 없을 만한 아무 내용이 없는 로드 투 세븐 캠페인입니다. 아니, 그래도 2부 3장은 막간 이야기 서번트라도 많았지 올림포스 너는 대체 뭐냐? 끝으로 픽업인데, 이번 픽업도 심상치 않습니다. 픽업 대상 5성 서번트는 로물루스 퀴리누스와 에우로페, 디오스 크로이 이 3명의 서번트만 픽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올림포스 픽업인데 무사시가 없습니다. 무사시도 스토리에서 비중이 아예 없던 건 아니라서 당연히 이번 픽업에 있을 줄 알았지만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픽업 스케줄인데 스케줄도 뭔가 이상하죠? 캠페인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밖에 안 하는데 픽업은 왜 금요일까지 있죠? 설마 이벤트가 금요일 시작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다음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마치아 소비를 진행하는데, 저번 큐마 방송처럼 마치아 소비 특별 픽업으로 무사시가 복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강화 퀘스트나 막간 이야기도 마치아 소비 특별 픽업과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저번 아틀란티스의 오디세우스처럼 캠페인이 시작하고 며칠 뒤에 막간이나 강화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 캠페인 내용인데, 제발 다음 주 시작하는 올림포스 클리어 조건 이벤트가 수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시작이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가챠 대박 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